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기도원 동족 선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상원 목사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맬 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기도원 동족 선교회 대표이신 박상원 목사님 이 자리에 다시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잘 소개해 주셨고요. 특별히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란 책을 출판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다시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과의 좀 더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된 좋은 소식 듣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원 동족 선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기도원 동족 선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눠서 사역하고 있는 동족 선교 단체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북한 국경에서 탈북한 우리 동족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의료 치과 진료를 하고 또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그분들에게 간단한 기초 의약품과 양식을 그 손에 쥐어주고 들어가서 안에서 직접 또 꼭 가야 할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에 두 차례 이상 직접 그쪽 국경에 가서 돕고 있고 또 현지 중국 땅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품을 또 마련해서 그것을 매달 또 북한 지역에 있는 그 고아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5,000개씩 지원하고 있고
또 이 후방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게 먹을 것만 주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복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후방에서의 우리가 연합된 기도 모임을 네.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팎에서 협력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란 책. 목사님 어떻습니까? 반응이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불과 아직 6개월 이제 막 됐는데요. 네. 한 5천 부 이상이 지금 읽혀졌다고 예. 그 출판사에서 연락을 예. 받았습니다. 예. 더없이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기도원 동족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워싱턴에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꾸준하게 그 목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네. 이렇게 출판 간증을 알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야 정말로 북한 저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하 성도들이 또 비밀 성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면서 그러한 그 기대를 모아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함께 모여서 한번 우리가 중부 연합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지난 5월 19일 날 저희 시애틀에서 여러 지역의 지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함대 모여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한 뜻으로 우리 동족 구원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워싱턴 주빌리 창립 대회를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현재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기도 제목이 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네. 몇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북한 동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네. 그다음에 우리들의 남북한의 통일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는 이게 안 되겠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탈북자들 요즘 항상 그 지난번에 라오스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네. 탈북 동족들이 제대로 인권을 또 난민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네. 그들을 보호하게 해달라는 국제법적인 것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성도들과 교회들이 네. 야, 이제는 이제 한 뜻을 모아갖고 우리가 네. 연합해야 되겠다. 연합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절박함, 그런 이제 간절함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취지의 기도를 그날 드렸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시급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북한 어린이를 위한 또 돕기 어떤 컨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그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그 거주하고 있는 네. 저희 청소년 한인 학생들이 있는데 네. 특별히 그 음악에 재능이 있는 네. 그리고 또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피아노, 뭐 바이올린, 첼로 네. 뭐 그렇게 악기를 다루는 그 청소년들이 네. 함께 뜻을 모아 갖고 자기들이 그 지역 그 성도들을 위해서 네. 주민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네. Gift to Give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자기 신들의 재능은 주기 위한 거다. 네. 뭐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모여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네. 전체 수익금을 우리 동족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써달라고 네. 그렇게 도네이션하는 네. 일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귀한 일인데요. 특별히 정말 이런 고교생들의 그 마음에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보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날 성금이 좀 모아졌습니까? 예, 이 참 저는 사실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뭐 저 우리 일세 성도님들이 뭐 관심이나 가질까 이렇게 싶었는데요. 약한 자들이 움직이니까 또 어린 학생들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지 네. 생각보다 네.
학부모들이 일단 관심을 갖고 또 주위에 그 한인 그 단체들이 네. 어린 학생들이 하니까 도와주자 네. 이런 것이 이제 작용을 했는지 생각보다 많이들 참석했고 진짜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이가 왜 예수님한테 그 바쳤으니까 더 놀라운 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고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지금 현실의 그 탈북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이 책에 우리 선생님들 읽어보셨겠지만은 네. 그 북한 땅에서 레위기를 읽다가 네. 그 자기 반원 중에 젊은 새색씨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두 살 난 자기 딸을 가마솥에 삶아서 그 토끼인 줄 알고 동네에 그 어린아이 그 얼굴과 손바닥을 쟁반에 담아서 미쳐서 희죽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저자가 네. 이러한 재앙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이했구나 북한 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그 농장에 황소를 잡아서 정말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저도 참 이게 믿기 힘든 어려운 정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우리 이미 고인이 된 저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고인이 죽고 난 다음에 최근에 탈북한 우리 탈북 그 자매가 그 고인과 함께 그 마을에 있었고 그 일을 모두 지켜본 분이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황소를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진짜 놀랍게 하나님의 네. 축복이 임하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지난 4월 달에. 그러셨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네, 놀랍고 야 탈북자들이야말로 그 우리 북한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분들이구나. 제가 그런 것을 좀 이제 최근 소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탈북자들과 우리 동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오셔갖고 네. 얼마나 이거 적응하는데 힘들겠어요. 저희도 솔직히 한국에 살다가 네. 미국에 가도 적응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분들은 전혀 자유주의 뭐 경제적인 거에 감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 이 땅에 와갖고 자본주의를 겪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소한 문화를 접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대부분 뭐 50% 이상이 남자분들은 술과 담배로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네. 그분들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이제 희생이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그분들을 그냥 차갑게 대하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 탈북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는 네, 네.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예.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을 사람들은 오직 우리 같은 동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탈북자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거나 제가 또 이렇게 한 뭐 20년 넘게 저는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인데 먼저 신앙을 좀 뭐 가질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죠. 근데 이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있어서 자기식대로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렇지. 그걸 이제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미국의 삶을 배워라. 네. 영어부터 하고 일정한 직업을, 잡을 가져서 성실한 네. 자세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봐라. 네. 그러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거고 네. 어쨌든 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면은
놀라운 또 관계성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먼저 권면을 하고 그러면서도 진짜로 제대로 하는 제대로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5년이고요. 네. 평균 10년 정도는 그렇죠. 정착하는 그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네, 그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네. 그분들은 외롭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몇십 년 동안 젖은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깨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먼저 이해하고 예,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예, 그런 정말 인내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기대치라 그럴까요? 어떤 예,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탈북자들 네. 중에서 좀 이렇게 이제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그 남북한의 현실을 잘 이렇게 두 군데를 다 봤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실 그런 또 조언자 그런 어떤 조력자가 또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기대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목사님도 북한에 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네. 제가 고사했어요. 예.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녀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네네. 객관적인 예. 얘기를 드릴 수가 네. 없을 수도 네. 있겠다는 네. 판단이 들어서서 그렇군요. 저희 중에는 그 일만 위해서 다녀오는 분도 있고 또 네. 바깥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네. 있고 네. 또 제가 그 두 양자를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 네. 네, 이게 좀 네, 그 아직까지는 그 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쪽에서 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서포트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서서히 때가 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초반기에는 왜 그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동족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 그 비전에 대해서 확 못 와고 많이 이게 못 저기를 하나 이해를 하나 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때가 거의 지금 차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 한인 성도들과 한인 교민들이 남북한 통일은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축복과 그 수혜 속으로 들어가는 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일입니다. 네, 네. 보십시오. 우리 남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세계가 관심을 네. 하고 있고 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고 있음을 그걸 이제 좀 영적으로 기도 중에 각성하신다면은 네. 이제 탈북자들이 저렇게 잡히고 동족들이 네. 지금 300만 이상 굶어 죽고 네. 또 북한 정권이 저렇게 되어지는 거에 네. 네. 아,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네. 그러한 각성이 올바로만 되면은 네. 하나님께서 주변 문제를 정리하실 때가 옵니다. 네. 빨리 그거에 대해서 좀 깨워줬으면 깨우침을 네.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네. 크고요. 아쉽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모일 사람들은 지역별로 이제 모여야 됩니다. 네, 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임을 가져야 될까요? 예, 독일 통일이 그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그 네. 교회에서. 네. 8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네, 네.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네. 몇십 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 꾸준하게 기도를 했더니 네. 놀랍게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네. 수십만 명은 바로 한 달 전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 한 달 전에 그 몇 수십만 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소수의 선택된 받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우리 한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조그만한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모여서 꾸준하게 매주 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 중보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뭐 먼 곳에까지 갈 필요 없이요. 각 시리즈별로 그 카운티별로 그렇게 응집력 있게 모여서 기도하는 준비 모임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저희 지역에서도 매달 또 매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기 그곳에서 그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이 우리 미주 지역의 곳곳에서 일어난다면은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두 번 함께 크게 어디에서 한 군데에서 모여갖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매주 매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네.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특별히 또 목사님 교계와 또 교회와의 어떤 협력 관계 그런 연결고리가 또 중요하다고 예, 좋습니다. 생각됩니다. 아,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그 지난 5월달에 이제 저희 교단 그 총회가 있어서 동부 지역에 다녀왔는데 그 각 그 목사님들은 교회들은 각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교단이라고 하는 큰 교단의 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그 남북한 북한 선교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교단별로 그런 서로가 진짜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이제 협의체가 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선교 단체들도 북한 선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자기의 것을 갖다가 꾸준하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서로 다양한 선교 북한 선교들이 이제는 연합하고 협력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네, 각자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힘을 응집을 하면은 네.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그냥 각계정투로 네. 독립적으로 네. 자기의 사역만 그냥 이렇게 네.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언제 우리가 협력과 연합을 이루겠어요? 힘들죠. 그 협력과 연합이 없는데 어떻게 또 통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협력과 다양한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각 지파들 마음대로 돌았다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딱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된 거죠. 우리 이제 그렇죠. 한국 교회와 성도와 선교 단체와 교단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이제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예. 다들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내 동족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인내와 사랑의 힘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급한 대로 기도 제목 또 한번 주시죠. 예, 늘 뭐 매일 저희들 그 우리 뉴스레터를 통해서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이제 어렵게 진짜로 죽음이 드려졌죠. 이제 희생을 네. 드려진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을 네.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의 간증을 읽고 아 북한 지하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통일을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의 수가 채워지는 데에 기꺼이 지금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있고 네.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 남한 교회와 해외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다는 네. 이런 귀한 내용을 읽고 네. 주위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네. 세계 교회들이나 여러 그 남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외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죠. 그것을 세계에다가 알린다면은 네.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제가 좀 큰 네. 기도 제목이 있고 네. 여기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똥을 먹어야 되는 이런 간증도 나오고 네. 산속에 숨어서 기도원을 차려놓고 네. 숯불을 태우다가 또 죽은 분도 이 수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간증이 나오는데요. 네. 이 간증의 얘기들이 좀 영화로 드라마로 좀 만들어져서 2세들이나 젊은이들한테도 북한 땅에 저 뭐 네. 미사일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짜로 저 땅 안에 네. 이런 귀한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었구나. 네. 이런 내용이 알려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네. 영화가 좀 제작됐으면 좋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거 지금 뭐 이제 9월 정도에는 네. 영어판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서 지금 준비에 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지금 네. 다 끝났는데.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 2세들까지도 알려지게 위해서 네. 그렇게 기도하고 하반기에 또 네. 우리가 또 의료 봉사 갈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다음에 동족구원이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의 회개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영적인 각성에 어서 속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등등. 그다음에 우리 미주 지역의 각 지역별로 네. 통일 구국 기도회 그런 그 중복 기도 연합 모임이 네, 생겨나기를 위해서 제가 또 계속 여러 타주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네. 이걸 알리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기도들이 잘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이해되고 네. 또 이렇게 결심이 내려줄 수 있기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 주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원 동적선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상원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 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의 헬라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을 뒤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영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